네, 이교시 예고해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채권 애널리스트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주로 이제 채권 들여다보시고 채권 투자자들과 상담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막 오르면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회사 전체로는 회사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못 먹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때요? 네. 보통 주가 오르면 네. 금리도 보통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 좋죠.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거라서 이제 채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반대로? 네. 요즘은 그러면 요즘 상승세 내지는 뭐 올해 들어서 뭐 네.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주식시장 거품인 것 같죠? 거품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채권 애널리스트들끼리는? 통화 정책에 의한 그 인플레이션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버블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보다는 그 연준이 이제 그 자산 매입하면서 금융시장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이제 풀렸잖아요. 네. 그거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주시장이 오르고 어떤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제 연준이 이제 그때도 QE를 했잖아요. 자산 매입을 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제 MBS랑 국채 매입하고 대신 이제 유동성이 현금이 이제 주어진 거였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안에서의 자산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그때도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연준이 자산 매입했던 규모를 보면 이제 1조에서 한 4.5조 달러까지 5년 정도의 걸쳐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렸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만에 4조 달러에서 지금 7.4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3.5조 달러 정도 늘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4조였다가 뭐가 7조가 된 거예요? 연준이 이제 그 연준이 이제 매입한 자산의 규모. 누적으로? 네네네. 누적 기준으로. 누적 기준으로. 네, 그래서 지금 맨 처음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1조 달러, 그다음에 5년에 걸쳐서 그게 한 4.5조 달러까지 갔었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 직전에는 그게 4조 달러 정도 됐었고요. 약간 오히려 줄었었네요. 네. 왜냐하면 그때 테이퍼링 했었기 때문에 그 자산 매입 규모 줄였었거든요. 네네. 예.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7.4조 달러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규모상으로는 비슷하게 늘었는데 네. 기간이 거의 이제 그때는 5년에 걸쳐서 했던 어떤 유동성 공급을 지금은 거의 1년 한 2, 3개월 만에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평균으로 치면은 거의 4~5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된 거는 맞고요. 예. 그렇게 이제 통화량이 풀렸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의 공급이 사실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통화로 표시될 수 있는 가격은 이제 높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산 매입을 줄여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이제 매달 매입하는 게 1200억 달러씩 이제 국채랑 MBS를 매입을 해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줄인던 게 이제 매달 1200에서 뭐 1800 이렇게 줄여가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도 어차피 그러한 추가적인 유동성은 계속 공급은 되는 상황일 거거든요. 사들이는 양을 줄일 뿐이지 안 사들이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에 말미에는 안 사는 단계까지 가긴 갈 거예요. 더 이상 늘지는 않는. 네, 그리고 네, 더 이상 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줄이겠죠. 만기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도 재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줄어들고 그게 사실상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사실상 금융시장에서의 긴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책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한데 시장에 지금 보면 주시장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이유가 지금처럼 줄이긴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계속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굳이 지금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정책적으로는 아마 그런 이해를 시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시장에다가 돈을 붓는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는 뭔가
새는 데가 있거나 위험한 데가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연준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문제 질문 드리려고요. 네. 안 새면 안 부어도 되는데 네. 뭔가 새고 펑크나고 찢어진 곳이 있으니까 이제 연준도 그걸 막으려고 그걸 메우려고 부었을 텐데 네, 네. 그걸 막는 거에는 안 쓰이고 그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시니 네. 그럴 거면 왜 부었지? 괜찮으면 뭐 이런 건. 어차피 미국 경제가 이제 소비가 한 70%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계들의 소비 심리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미국 가계들은 주식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의 성과라는 게 미국의 GDP랑도 많이 직결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시장에서 이제까지 연준의 행보들을 보면 저거는 지금 자산 가격 올리기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네. 주가 급락하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야. 다들 이런 예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연준이 그런 결정을 이제까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일단 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유동성 이게 지금 버블 얘기도 있고 이렇게 계속 부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예. 연준이 생각하는 어떤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상태를 좀 가져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도 좀 캐파 자체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2012년부터 해서 한 2%의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부분을 2%보다 좀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가겠다. 좀 더 그 목표치를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려면은 기대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좀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높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자산 시장 가격도 거기에 아마 영향을 분명히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급격하게 이제 꺼뜨려서 심리가 이제 꺾이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겠네요. 분명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학습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근에 10년물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는 네네. 꽤 오르다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요, 한 1.7 정도에서 1.4 수준으로 내려왔죠. 네네네. 내려온 건 왜 내려왔을까요? 오를 때는 설명을 많이 들어서 네네네. 뭐 인플레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 들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왜 내려왔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이게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 영향 받는 부분이랑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성장에 기대. 대한 기대 이런 게 다 이제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10년 금리가 왜 올랐고 왜 떨어졌는지 이거 원인을 찾을 때 이제 단기 금리하고 이제 장기 금리가 내포하고 있는 미래 금리를 나눠서 보는 편이에요. 그걸 나눠서 보는 방법은 네. 지금 이제 10년 금리는 이제 구성이 5년 금리, 예? 그 다음에 5년 뒤에 만기 5년짜리 금리 네. 두 개의 결합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렇잖아요. 예, 예. 5년짜리로 예를 들어서 뭐 저축을 해서 뭐 5년짜리 어떤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거를 또 5년짜리로 어떤 금리로 했을 때 그게 이제 10년짜리 어떤 금리가 됐을 예.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년짜리 5년 만기 미국채 금리를 보면 3월 달에 거의 0.94 정도까지 높을 때는 이제 그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게 0.7%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네. 예, 그 얘기는 미국 5년짜리 금리는 통화정책 영향 많이 받거든요. 통화정책 자체라기보다는 연준이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시장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에 그게 반영을 하는데 5년물까지는 그나마 좀 만기 짧은 걸로 보고 네 맞아요. 예. 기준금리 예.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예, 왜냐하면 2년은 너무 짧아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는 거의 기준금리에 거의 붙어가지고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줬던 그 유효금리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네. 예. 5년짜리 금리는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한 반영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한 1년 뒤, 1년 반 뒤 기준금리가 어디쯤 가 있을까? 이런 기대 많이 하거든요. 근데 0.9 정도 가 있다는 거는 1년 정도 뒤, 1년 6개월 정도 뒤에 미국 기준금리가 대충
0.75 정도 가 있고 5년짜리는 그 정도 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도 많이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정책 많이 내놨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연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5년초 금리 반영됐었고, 근데 지금 시간 지나면서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의 인프라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지금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한 2조 달러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1조 달러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정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경제도 끌어올리고 물가도 끌어올릴 것 같아 이렇게 예상했던 부분이 사실 조금 한풀 꺾였어요. 네, 그렇게 되면 연준도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5년초 금리 이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년 뒤 5년이라는 구간도 이제 높을 때는 한 2.4% 정도. 그러니까 뭐 한 5년 뒤 5년 쪽이 이제 그 정도 갔다가 지금 이제 2.2 정도 떨어졌는데, 그거는 그게 뭘 반영하냐면 대충 5년 뒤에 5년짜리 금리 어느 정도 될 거냐 이제 이런 반응이고, 예, 예. 거기에는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 같은 게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런 것들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꺾였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커머더티 가격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또 조금 이제 정점 찍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제 구리 가격도 그렇고, 예, 목재 가격도 그렇고, 예. 최근에 좀 꺾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결합되다 보니 이제 10년물 그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앞으로 미국 10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3월에 봤던 숫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지금 5년 뒤 5년 쪽이라는 부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2.5 정도까지는 아마 높아져야 되고, 5년쪽 금리도 0.9에서 1% 정도까지는 다시 높아졌을 때 이론적인 미국 10년 금리가 1.7에서 1.8 정도 갈 수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예. 금리 인상 임박했다 이 정도까지의 어떤 사람 투자자들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생각해 보면 지금 그게 그렇게 쉬울까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금리 인상까지. 네. 그러면 인플레 요즘 나타났던 네. 요즘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가 지속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꽤 많다는 뜻이네요.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속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나 이렇게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같은 것도 그동안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람 구하기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일터로 복귀를 잘 안 하니까 이제 시간당 임금도 많이 올리면서 기업들이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 올렸는데 예.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이제 9월 이후부터 지급 안 하면 일터로 돌아가면서 임금도 좀 낮아질 거다 이런 이제 어떤 예상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속성을 띌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마일드한 인플레이션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심하지 않고 2% 중반에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네, 내년에도 YOY. 후년에도 계속? 네. 그 정도의 물가 압력은 이제 지속성 뛸 가능성이 있다고 왜요? 보고. 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5월에 물가 나온 거에서 중고차 가격 이런 게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인데 네.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도 사실 많이 올랐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집 렌탈 가격이라든가, 네. 예, 아니면은 지금 사실 커머더티를 활용한 모든 가격들은 지금 일단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원자재 가격이 예. 다 올라갔으니까 예. 뭔들 안 오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이게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이미 전가가 됐는데 네. 다시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서는 잠깐.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은 이번에도 오르는데 네, 오른 폭이 이제 위원님께서는 네. 앞으로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전년 대비 물가가 한 2-3%는 오르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이라면 네.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이후에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더 오를 겁니다.
근데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예상이세요? 임금 같은 경우도 네, 일단 지금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근로자들이 일터로 다 복귀를 했을 때, 아, 이제 일손이 풍족하니 시간당 임금을 깎아볼까? 그 결정은 쉬울까라는 임금은 생각도 한번 들어요. 올라가면 고정적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여쭙고 싶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올라간 절대 수준의 가격이 내려올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의미하니까 야, 작년에도 임금 5% 올려줬는데 올해도 한또 5% 올려줘야지 라는 말이 그래, 리즈너블하네 라고 받아들여지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쵸.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는 둔화될 건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YOY로 3% 네, 넘는 물가가 넘게 나올 것 있었죠. 같고, 내년에도 2% 중반 정도 물가 수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건데요. 그게 그 중요한 그게 거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성을 띨 거냐 말 거냐는 정책적인 거와도 많이 연결이 다 되죠.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확장 재정을 계속 전체적으로 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재정을 줄이면은 인플레 압력이 분명히 떨어지겠죠.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좀그 긴축으로의 전환을 좀 빨리 하면 그것도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건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금 빨리 돌아가려는 그러기는 움직임은 쉽지는 않을 잘것안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방향성은 어쨌든 확장 재정으로 계속 가고 있고, 연준이 이제 적당히 언젠가는 뭐 테이퍼링도 하겠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동시에 재정 확장이 동시에 또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과거에도 그렇고 안 그래도 그 질문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금리는 이상하죠. 올린다고 하고 안 맞죠, 재정은 이게. 풀어요. 그러면 긴축이에요? 아니면 이건 완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완화하고 정부의 한쪽 기관인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혹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중앙은행이 푸는 돈은 상류층으로만 가요. 하류까지 안 가고 자산 가격만 올려요. 그러니까 얘는 좀 죽여야 되고 정부가 푸는 돈이 그나마 그래도 저소득층으로 가요. 그러니 이상해 보이겠지만 정부는 돈 풀고 중앙은행은 돈 갚는 게 이상해 보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말씀들도 하시더군요. 아무튼 조금 이상해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정책 조합이라서 어떻게 그쵸.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의 이제 질문일 이게 수도 그래서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지금 되게 초유의 상황으로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확장 재정 피면서 중앙은행 금리를 조금씩 올리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어느 쪽 영향력이 더 크게 갈 거냐에 따라 방향성 결정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돈풀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 올려가지고 긴축의 방향성을 크게 가져갈 거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돈을 풀 때는 취약계층에게도 직접 돈이 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조금 같은 거 지급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그 상태에서 그냥 사실 계속 가게 되면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일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상 이게 지금 시중의 통화량을 풀고 안 풀고의 어떤 결정권이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다 정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서 통화량을 결정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가격도 결정권을 가졌는데, 지금은 뭐다 0%대까지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이 뭘할수 있는 거는 지금 별로 없어요. 할수 있는 거는 지금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는 긴축이죠. 버블에 대한 거를 좀 그래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약간 올리는 정도? 거꾸로.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돈 풀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크게 올린다? 그것도 할수 그렇겠죠. 있는 이제 옵션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심지어 컨트롤을 한다고 하셨으니 정부 입장에서도 오른손으로는 돈 풀면서 왼쪽으로는
감기는 이상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통화량의 공급 결정권이 사실 정부로 넘어갔다는 거는 길게 생각하면 정치의 영역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이걸 줄일 수 있을까? 못 줄이겠죠. 줄이기 어렵겠죠. 네. 네. 그러면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못 줄이고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인플레이션의 연료가 될 걸로 보세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정책으로 갈 거냐를 뭐 지금 되게 예단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보면 그런 주장들이 더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정부가 더 나서서 뭐 필요한데 돈을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감을 얻고 있잖아요. 네. 큰 정부주의 또 뭐 MMT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터부시 됐던 개념인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정책 옵션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잠재적으로 봤을 때 확장 재정으로 더 나갈 수도 있는 길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보면 대부분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기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 그럼 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예. 정부가 뭐 확장적인 재정을 계속 풀면서 가면 사실 중앙은행도 뭐 금리는 그렇다 치고 연준이 테이퍼링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고 네. 연준이 굉장히 큰 매수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국채 시장에서. 네. 예. 그런데 이제 확장 재정을 한다는 거는 적자 국채 규모가 계속 상당한 규모가 뜻이고. 난다는 건데 중앙은행이 어떻게 그걸 매입을 줄일 수 있을지 더 사주겠죠. 그러나 네. 그 얘기는 테이퍼링과는 멀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순서가 중앙은행이 먼저 재정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네. 중앙은행이 사실 국채 매입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저는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 네.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사주던 채권도 안 사준다는 덜 사준다는 뜻인데 네. 지금 정부의 방향이나 이야기하는 걸 보니 지금보다 오히려 더 국채를 연준이 중앙은행이 사줘야 이 계산이 돌아갈 것 같은 국면이라서 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센가 봐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는 정부가 좀 더 센 것 같다. 중앙은행이 이제 MBS 같은 거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MBS 채권 매입하는 걸. 근데 사실 국채 매입하는 거를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허허. 줄인다?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테이퍼링도 하다가 못하거나 뭐 그냥 한다는 얘기만 들리거나 네. 그럴 것으로도 보이세요? 2018년부터 연준이 네. 이제 보유하고 있던 채권 만기 도래하는 거 재투자하는 것만큼은 계속 사주다가 2018년 중반 넘어서부터는 실제로 이제 줄였어요. 네. 근데 그 줄인 규모가 그 5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상 못했어요. 주가 급락했기 때문에 네. 예, 금리 인상하면서 자산 매입 규모 줄였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늘어난 유동성에 그냥 적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2018년 12월부터 주가 급락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긴축 액션들이 다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 발행이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내년에 뭐 올해보다는 뭐 조금 줄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면 중앙은행이 어떤 테이퍼링 하는 규모도 그렇게 급격하게 예. 예,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 잘 안 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고맙고 재미있긴 한데 그렇다면 말씀대로 그렇게 흐름이 간다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물가는 높을 것이고 돈이 어쨌든 더 풀리니까요.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은 안 하는 거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5년짜리 이런 거는 오를 일이 많지 않을 텐데 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예상을 할 때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가 올 것 같다. 지금 이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게 크게 올 것 같고 통화량 증가도 너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시장이 가지면 그러면 장기금리 그때 이제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뭐 장기금리가 어차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많이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게 QE라기보다는 부채 모네타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채를 지금 적자국채 발행한 거를 야. 중앙은행이 그냥 매입을 하는 뭐 이게 모네타이제이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계속 연장해서 길게 간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좀 계속 늦추면서 간다. 그 얘기는 모네타이제이션의 연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돈 찍어서 쓰는 거니까 정부가.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초반에는 연준 긴축 안 한대 뭐 국채 매입 계속 해줄 거래 이러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네. 그리고 금리도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낮게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정책이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 간다고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르겠죠.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목이 만약 오면 네. 그게 이제 몇 년 후에 오게 될지는 시장에 맡겨야 될 일이지만 네. 그런 때가 온다는 건 요즘처럼 갑자기 공급 위축에 따른 인플레가 아니라 네. 정말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뜻이고 네. 그때야말로 연준이 혹은 정부가 바라던 그 경기 회복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 네. 어라 정말 시장은 인플레를 걱정하고 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네. 그때 연준은 그때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또 네. 금리를 올리고 네. 정부도 돈 푸는 걸 멈춰서 네. 잘 바톤 터치를 하면 또 잘 가겠죠. 아 이번에 우리 정말 잘했다. 네. 되게 스무스하게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베스트 케이스고 네. 연준이 목표하는 바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근데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그게 그렇게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걸까? 그렇겠죠. 예. 정부는 예. 아직 부족해 하면서 돈 계속 풀고 예. 시장은 저러다 저 인플레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면 예.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는 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닌데 앞으로의 정책 방향들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 방향으로 사실 계속 가면 하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예,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기왕 말씀 주셔서 나온 질문이니까 한 가지만 드리면 네네. 그때 연준의 대응이나 정부의 대응이 늦으면 이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빠르게 오를 텐데 네. 그 이후에 한 템포 늦게 대응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즉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우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도 소동이 좀 벌어지면 또 중앙은행이 또 잘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라고 해도 되는 사건입니까? 그런 사건은 금리가 올라가 그러니까 제로 금리 상태인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건 연준이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기 금리가 일단 이제 그냥 완만하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고 예. 그런다고 한다면은 주식이든 원자재든 뭐 전체적인 자산 시장은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상승세가 흘러갈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한 4% 이상 정도가 하인플레이션이라고 여기는 정도일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 정도가 좀 지속성을 띠면서 가면 예,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의 일부 어떤 것들은 흔들릴 수도 있고 쇼크를 먹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막 찾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시점이 오면 언제쯤 올까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하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 있냐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 있냐 이런 논의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일시적이냐 뭐 이런 논쟁들 많이 있고 뭐 그분들도 잘 모르시니까 뭐 저도 판단이 어려운 건데 그분들이 이제 전제 조건으로 본 걸 보면 미국에서 경제 전망하는 기관에서 보면 이제 하인플레이션 그러니까 4% 이상 정도가 가려면 이제 임금 상승률이 꽤 올라줘야 예, 되겠죠. 그렇죠. 예, 5% 정도 연 5% 네. 정도로 한 2년 정도 예, 그렇게 가야 갔을 되니까. 때 예, 그런 정도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네타이제이션의 기간도 더
길어졌을 때 이제 갈 수 있고, 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 상승률도 그 기간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빨라요, 아까 5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책이 네. 계속 더 진행되면 그게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누적은 되겠죠. 거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오래 묻어두는 10년 동안 나 안 꺼내보는 주식 투자할래 하는 분 아니면 아직 네. 걱정해야 할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네 그런 그러네요. 것들 통화량 그리고 통화의 유통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좀 가늠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자칫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미국보다는 기준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 네네. 요즘 분위기로는 네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뭐 긍정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우려되는 면이 혹시 없는지 뭐 그리고 이제 네. 미국과의 그럼 이제 통화정책의 결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위원님이 예상하시는 바에 따르면 네네. 그럴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는 혹시 어떤 게 좀 있을 것 같은지. 저는 미국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기다리려면 뭐 202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0.5%라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의 적절한 수준의 금리냐. 네,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체력상에서 적절한 금리를 가져가는 게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다 예. 보니까 예. 저는 조정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정한 금리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내년 말까지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 폭이 50에서 75bp 정도일 것 같아요. 50에서 75? 네. 그럼 지금 0.5인데 1에서 1.25 정도. 네. 네. 그 정도까지 이제 인상을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우리 실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리 수준이냐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올해 성장률, 내년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4%, 3%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물가도 우리나라가 이제 1% 후반 정도 물가가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그 정도의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을 해서 대응하는 거는 맞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한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 가서 올린다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 시작하면은 연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그때 안 그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 한다고 하면 그 전부터 달러 강세되고 이제 막 난리가 날 텐데 예, 예. 그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금융 시장도 많이 흔들릴 거고 그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올린다는 거는 진짜 힘든 상황이 되는 거라서 네. 오히려 좀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보면 미국보다 먼저 네 미국을 그냥 계속 미국 돈 풀고 있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했을 때 약간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일부 완화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미국이 계속 저렇게 유동성을 일단 공급하는 한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는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도 조금 먼저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원화 강세가 예상될 수 있을 텐데요. 금리를 우리만 올리면 괜찮아요? 네. 뭐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화가 너무 강세가 되면 네. 그렇기도 할 거고 뭐 자금 유입이나 이런 것은 많을 텐데 일단 성장률 차이가 미국이랑 한국이 워낙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리 50bp 정도 올린다고 해서 원화 강세 심하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성장률이 그럼 미국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올해 뭐 7% 정도 성장할 것 같고 우리가 그럼 그건 뭡니까? 성장률도 미국보다 낮고 물가도 뭐 미국만큼 더 오르는 것도 아닌 네. 우리나라가 미국은 제로 금리 하는데. 네. 우리는 한 2%까지 1.5%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려놔야 된다는 건 그거는
어떤 이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성장률이나 물가를 보면 진작에 기준금리 인상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요것만 예. 보면. 예. 근데 이게 이제 기저효과이기도 하고 뭐 지속적이지도 않으니까. 네, 근데 그냥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가 펼칠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성장률과 물가에 걸맞지 않게 되게 낮은 금리를 맞아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통화 가치 하락으로 연결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국은 항상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걸맞지 않는 낮은 금리를 장기간 그냥 유지를 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금융 자산 가격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은 분께 여쭤봤지만 뾰족한 답은 못 얻은 질문이긴 한데요. 나오신 김에.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돈 풀어도 되는데 네. 미국 아닌 나라는 돈 풀면 안 된다. 함부로 그건 이해는 되는데 네. 미국이 푸는 만큼은 우리도 같이 풀어도 네. 통화 가치는 유지되지 않나요? 거꾸로 오히려 미국이 푸는데 네. 우리는 함부로 풀면 안 돼서 안 풀면 네. 오히려 원화가 너무 강세가 되는 이 균형은 미국 푸는 만큼은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미국이 풀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건 맞는데 미국이 푸는 만큼 간다. 그건 결국 시장이 판단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 미국은 풀지만 우리는 네. 미리 좀 감아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게 뒤에서 어떤 계산법 요구하는 건지 그냥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적정금리보다 그냥 낮게 가져갈 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뭐 꽤 나름 나올 것 같으니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뭐 그렇다 치고 경제 성장률이 네.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으니까 빨리 좋을 텐데 네, 네. 내년에도 좋을까? 네. 후년에도 좋을까? 네, 네. 그렇다면 왜? 이제 이런 네. 의문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가 한 4% 정도 성장이 나오고 내년에는 2% 후반에서 3% 정도 네. 성장률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YOY로는 이제 내년부터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고 올해가 기저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성장률이면은 양호한 편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거의 높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교역량이나 이런 게 계속 괜찮은 상황이면은 우리 GDP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성장률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선진국 쪽에서의 수요가 그렇게 뭐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면 우리도 수출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생기면서 네.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그 어떤 접근하는 방식이나 생각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예금에다가만 넣어놓는 게 조금씩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럼 이 돈이 물론 투기적인 데도 갈 수 있고 주시장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게 뭐 또 어떤 정말로 건전하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로도 많이 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흘러가면서 가게 되면 그런 것들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물가에 대한 기대가 조금 달라지는 것도 아마 경제 주체들의 어떤 투자 결정 그런 결정에도 아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물가에 대한 기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단 돈을 일단 많이 풀어놨기 네. 때문에 예,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압력은 깔고 생기겠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YOY로 숫자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예전의 수준으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다시 네. 긴축을 하지 않으나. 예, 예. 예. 그러면은 약간의 인플레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경제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네. 네. 그러면 기대 인플레가 좀 높아졌을 때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까?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할까? 좀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게 이론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도 예전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인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러나 저러나 주식시장만으로 보면 꽤 긍정적인 거네요. 뭐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을 가득 담아라라고 하는 메시지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예.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전까지는 적어도 어떤 통화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격이 아주 급락할 위험이라는 거를 예상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긴축의 신호가 언제부터 어떤 본격적인 긴축으로 들어가냐. 예. 그때부터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예. 통화 정책이? 네. 테이퍼링이 그걸의 시작으로 봅니까? 그럼 그걸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올해 하반기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채권 매입하는 규모를 줄이는 아, 단계인데 예. 줄이는 한 중반 정도까지는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트로는 플러스가 될 테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끝단으로 갈수록 예. 아픈 자가 부정적인 생기겠죠, 영향이 이제 조금씩 생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봐야 되는지. 안 그래도 FOMC 뭐 회의도 곧 있고 해서 이런저런 네. 뒤숭숭함이 좀 있었는데 네. 오히려 큰 그림을 보여주시니까 오히려 이제 눈앞에 있는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넘든 넘겠다는 생각은 네. 드네요. FOMC 회의에서는 혹시 어떤 게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일 네. 것 같으세요?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들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까지 연준이 용인하고자 하는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시장이 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이번에 올해 한 3분기까지는 높은 물가가 나올 것 같은데 YOY로요. 그러니까 이번만 나오는 거 말고 뭐 내년 정도까지 했을 때 연준이 생각하는 어떤 적정한 물가 수준이 실제로 좀 높아진 거라는 판단이 들면 시장이 인플레이션 트레이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연준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나 이런 것들도 되게 천천히 가져갈 내년 물가가 쪽으로. 별로 많이 안 오르면 아니요 내년 그러니까 연준이 용인하고자 하는 그 물가 수준이 좀 높아진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아요. 용인한다는 건 위로 용인 아니면 아래로 용인? 아 위로요. 위로. 예. 그게 한 2%까지는 참겠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뭐 더 3% 정도 되지 않을지. 아 위로도 더 많이 참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보다 높은 물가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 2% 초중반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네.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 가질 것 같고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3월보다는 다 상향 조정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점도표 상에서의 금리 인상 시점 이런 것들도 일단 첫 번째 인상하는 시점은 뭐 2023년 안으로 이제 과반수 이상은 이제 들어와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니까요.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뿌연 게 많군요. 네. 곧 테이퍼링 시작하고 곧 금리 인상되고 곧 이렇게 되기라고 보기에는 네. 여전히 생각할 것도 많고 네. 변수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뿌듯하게 잘 배운 것 같은데 다 알려주고 가시는 거죠?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빠뜨린 질문이 있나 해서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